오늘은 송파구에 있는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침이 고이는 이곳, 과연 어딜까요? 항상 손님들로 부쩍거리는 이곳은 한번 맛을 보면 잊을 수 없는 시원한 국물과 듬뿍 들어간 바지락이 자랑입니다. 직접 만든 노란 면발과 바지락이 한가득 이 비법의 국물은 정말 일품이에요. 게다가 보리밥과 막걸리도 무료니 가성비까지 최고죠. 그럼 이 시원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 직접 맛보러 가볼까요? 함께 가시죠. 보리밥 좀 섞어서 먹을 수 있게? 기본으로 보리밥 하나 튀겨볼래? 야, 적당하게 먹자 뭐. 그래? 이 정도? 조금만 부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고추장은 밥 위에. 고추장, 참기름. 아, 저 써있네, 친절하게. 센스네. 재밌네, 이런 밥도. 간에다가. 오, 되게 깊은데? 벌써 왔네. 아, 이게 보쌈이야? 미디 보쌈? 진짜 미니미하다. 맥걸리? 보쌈이랑 또 같이 먹으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 달 것 같은데 그냥? 맛있는 막걸리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달다구리한 막걸리는 아니야. 보쌈 먹으면서 기다려보자. 이게 항정살처럼 생겼어. 칠리산이래. 그래. 잘 담긴 했다. 이 고기에 진짜 맛있는 향이 배어 있다고 해야 되나? 기름도 적당하게 잘 발려져 있어. 살이 되게 야들야들하게 돼. 보쌈이 맛있다. 보쌈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진짜 보쌈 진짜 1도 기대 안 했어. 보쌈으로 바꿔도 괜찮은 맛이야. 저 이거 보쌈에다가 김치랑 이거 하지. 보쌈에 김치 항상 좋아하고. 또 어울리겠다. 보쌈 김치. 잘하는 사람. 이거 오히려 상큼한 느낌이다. 약간 기름진 라인이 확실해. 조금 맛있다. 제대로인데? 부위가 좀 특이해. 그 중간 맛을 잡은 느낌이라. 비계 싫어하는 사람이랑 살코기 좋아하는 사람, 살코기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적당하게 이제 비계를 살짝 얹어놓은 느낌. 그러니까 비계 싸는 사람들도 먹을 수밖에 없어. 부쌈을 이게 또 큰 걸 안 파는 게 또 이유가 있나? 조금 나오고 가격도 떨어지니까 우리가 부담 없이 시키지. 맞아, 부담 없이 시키는 거는 딱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메뉴에도 좀 뭔가 부쌈을 좋아하는 사람 부쌈을 막 먹고. 그래도 여기는 한국집이니까. 홍보리밥? 딴 거 안 비비고 그냥 보리밥에다가 고추장이랑 참기름 그리고 냉채. 아니 약간 김가루 필요한 것 같아. 홍보리밥 진짜 밤에 출출할 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보리 향이 세다. 은근히 중독성 있는 맛이긴 해. 그 약간 남물이 좀 다양했으면은 재밌는 맛이 날 텐데. 그치, 그러면은 뭐 그냥 그것만 먹으러 와도 내가 계속 퍼먹은 이유가 있지. 별거 아닌데 맛있네. 다들 근데 2인분짜리부터 시킨 거야. 2인분 어마어마한데? 2인분 시키면은 왕만두 하나 이렇게 먹어. 보쌈도 적긴 해. 여기 둘이 시켜 먹어도 괜찮지? 나는 왕만두를 하나 시켜야 돼. 배고프면 보리밥도 있고. 배를 채울 수 있는 수단 많아. 또 바지락 칼국수죠. 이게 메인이지. 메인을 한번 먹어봐야지. 아, 국물이 어떠냐 진짜. 국물은 뭐 전분이 많이 나와있네. 국물은 어느 정도 전도가 있네. 뭐 안 하고 그냥 바지락으로 승부를 봤네? 되게 시원한데 좀 걸쭉한 맛도 있어. 걸쭉한 맛이 면에서 나온 것 같지 않니? 약간 전분 맛. 임병주의 산동 칼국수? 거기는 전분이 안 느껴졌잖아, 국물에. 거기는 완전 그냥 살짝 깔끔한. 양으로 승부 보는 게 아니야? 양이 좀 많긴 해. 거기는 그렇게 양이 많진 않았는데 푸짐한 느낌으로 가성비로 오면 딱 괜찮다. 나 열심히 발라봤어. 두 개 발라놨네. 계란 많이 들어가면 이런 색깔 나지 않아? 이게 노랗게 색깔 나지 않아? 간을 진짜 거의 안 했다. 그래? 여기 간을 진짜 거의 안 했다. 김치로 간 맞춰서 먹으면 돼. 괜찮아. 아까 전에 뭐 있었잖아. 할라피뇨 같은 거? 후추도 있고. 후추는 뭐 안 뿌려도 될 것 같고. 아, 안 짜서 좋다. 이 칼국수는 이게 매운맛이 하나도 없잖아. 매운맛을 원하면 뭐 할라피뇨 냄새가 나긴 하는데. 한 덩어리? 좀 매울 것 같은데? 난 좀 지켜볼게. 살짝 매콤해지는데. 왜 어울려? 되게 어울려. 깔끔한 느낌. 시판 하플라피뇨가 아니라 뭔가 담근 건가 여기서? 아, 그만 나가. 예전에 초반에 닭으로 했던 그 라면. 볶음면. 볶음면 느낌 난다. 진짜 그 느낌이네. 이것도 의외인데? 완전인데? 개발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진짜 괜찮아. 만든 건가 보다. 이것만 한번 먹어봐도 돼? 이게 엄청 매울 것 같은데? 고추 짜가치 같은 느낌이야. 고추 한 거네. 아, 매워. 아, 매워. 근데 맛있다. 이게 킥이다. 이게 장난 아니고. 거의 진짜. 맛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 어때? 리필이 좀 됐어. 좀 색깔도 좀 하얗고 그런데? 진한데? 제대로인데 이번에는? 만두 하나 시키자. 만두 한번 볼까? 희한한데 맛있는 맛이다. 고추 베이스에 후추를 안 써가지고 아삭아삭한 맛을 후추로 대신했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고기 고향 만두랑 좀 약간 비슷해.
사이즈도 괜찮네. 한국인이라면 호불호가 없을 만다스. 이 집은 호불호가 날 게 없네. 대중적인 맛에 딱 잘 잡았네. 단골 진짜 많겠다. 막 특이하진 않은데 딴 데서는 이런 맛이 안 날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준화된 그 맛이 맞긴 한데 독특한 게 딱 하나씩 있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요런 것 같아. 양념장이라고 해야 되나? 홍보리밥도 괜찮고. 평균에서 이상을 향해 가는 대중적인 맛? 보쌈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난한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